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2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본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학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뱃사공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공님은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어 물었습니다. 이 사공이 우리 같은 뱃사공이 그런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았소? 또 물어요. 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 그렇다면 철학도 모르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모른다면 그저 사공님은 목숨의 반 정도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 안 됐구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 작은 나룻배가 기우뚱하더니 중심을 못 잡았더니 학자님이 강 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이 사공이 묻습니다. 학자님은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학자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나는 헤엄칠 줄 모르니까 날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허부적 허부적 그랬습니다. 이때 사공이 그 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른다면 학자님은 목숨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철학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강에 빠졌을 때는 철학 같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에 빠졌을 때는 헤엄을 칠 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강에 빠졌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한 장소가 있고 지식이 필요한 장소가 있고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것,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자는 물론 철학에 대해서 우수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것이 강에 빠졌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 아니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또 자랑하거나 해서는 그것이 별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절대적인 것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절대적인 것은 먼저 주위의 영향도 안 받고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이런 환경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해도 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상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역량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대에 따라 변합니다. 이게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도 편안하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기분을 언짢게 건드려요. 그럼 또 내 속에서 화가 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자기에게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주위 역량에 따라 변하고 상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지. 하나님 외에는 절대라는 말을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용할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즉 남보다 더 가졌다든가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도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저렇게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사람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 저 사람 차라리 권력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갖게 되니까 사람 참 불행하게 되었다. 우리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남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절대시하거나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야 되고 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 본능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 본능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랑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천만이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이 소유 본능과 자랑 본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단지 때와 장소를 따라 우리의 절제하는 본능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 자랑하고 싶어도 아, 지금 내 자랑할 분위기가 아니지. 자랑해서는 안 되지. 자랑할 때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생각이 그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이지 원래 그 마음, 그 본능 자체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말에 빌려보면 어렸을 때 지나치게 가난했다든가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지나치게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든가 아, 이렇게 되면 어른이 되어 성공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러한 본능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본능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 어려운 날들이 더 많았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과시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 힘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크고 힘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문화입니다.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타야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게 되고 크고 비싼 것, 크고 비싼 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그런 것이 더 심해진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싼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나친 자랑의 뿌리는 바로 열등의식이다 하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는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자기 마음의 허전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자랑은 모두를 좋게 하지만 지나친 자랑은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랑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해서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여기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비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의 지혜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스스로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혜가 있는 것, 우린 압니다. 자,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완전한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같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자랑하는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참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식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지나친 표현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놓고 보십시오.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진정한 과학자로서 과학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과학자로서 과학을 연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창조주의 아주 정교한, 아주 오묘한 그런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런 과학자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바로 본다면 항상 겸손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죠. 똑똑한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똑똑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의 지혜에는 넘을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요새 그 복제한다 그러죠. 뭐 태아 복제, 동물 복제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 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거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신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인간이 올라간다. 이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독일의 그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우리와 다른 그런 이제 칼라의 그 신학자입니다. 그 불투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인간은 우주시대에 들어섰다. 우주시대에 들어섰다. 지금까지는 우주가 신비에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저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인간은 모르고 살았다. 막연한 동경, 막연한 신비스러움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해서 우주가 완전히 열려지는 그 우주시대에 우리 살아간다. 그런데 우주시대가 열리고 보니까 그 우주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도 저 우주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풀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주에 대한 신비가 풀리고 나니까 우주에 가도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기독교에서 이 기적, 비과학적인 것, 죽은 사람이 산다든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든가 무리를 걸어갔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기적을 빼버려야만 기독교의 참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런 거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하나의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밖에 안 되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종교는 다 똑같죠. 종교의 목적은 다 인간 선하게 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 내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종교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종교가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까? 종교가 있어야만 인간답게 삽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반드시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죠. 여러분 종교가 없으면 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종교에게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을 단순히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종교는 다 똑같죠. 사람답게 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어리석게 지금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과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지금처럼 살아갈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종교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 말은 결국 나는 종교라는 것이 없으면 나는 인간답게 살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얻는 인간의 지혜는 이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는 지혜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는 없을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똑똑한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지혜와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 권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걸 우리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열을 가는 곳이 없고 10년 가는 새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도 그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 49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1945년부터 1994년까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평균 뭐 나이가 뭐 40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평균 뭐 나이가 뭐 40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조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 북한의 김일성 같아요. 그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죠? 49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데 결국 그도 갔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북한 모습 아닙니까?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그냥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생제 하나리 없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게 그가 가졌던 49년의 권력을 잘못 쓴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도 다 이런 것이 있겠죠.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귀향을 갑니까? 충신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역적이 하루아침에 충신이 되는 것 이것이 권력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신명의 권력을 자랑하며 쓰는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오염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잘못 썼죠.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을 죽였다든지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흔적만 조금만 발견하면 그 사람들을 가짜없이 다 죽이는 이런 잘못된 권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력을 선하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권력을 꼭 악을 징계하는 데만 사용하라고. 차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잘 쓰라고 한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랑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놓고 자랑하는 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편하게도 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폭군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 갑자기 돈이 많아지더니 저렇게 불행하게 됐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이 양면성이라 그러죠? 재물은 우리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중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 이거 중성입니다. 중간이죠. 칼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인 칼을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칼은 중간이에요. 의사가 붙들면 사람을 살리고요. 강도가 붙들면 사람을 죽입니다. 물질도 중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삶을 도와주는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폭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마이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옛날 히랍에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황금에 욕심이 있었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들어주마. 그 순간부터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문은 열이 울려가 손을 잡으니까 그냥 문이 다 금이 되어버려요. 문 열고 들어가니 자기 딸아이가 또록 쫓아나와요. 그 딸아이를 안으니까 그 알이 딸이 또 황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여러분, 잡으니까 포크 뭐 나이프 이게 다 황금이 돼요.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잡으니까 황금이 되는 그 속에 물까지 황금이 되어버리다. 그때서야 깨닫죠. 이거 다시 도로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죠. 황금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금 이상의 귀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만이 바로 바울의 기도, 아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위해서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 물질 그 이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만 30장에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이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곰핍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지 않고,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지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나이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상의 귀한 가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것이 아니라도 그것보다도 얼마든지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쉴 따뜻한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손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감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신다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더 많은 것 주시면 나는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양면성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폭군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생전에 그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던 부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갔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 가보니까 살아생전에 그 많던 자기의 재물 물 한 방울이 가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에 빠졌을 때는 헤엄을 칠 줄 아는 게 최고죠. 거기에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재물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재물, 힘,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재물,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을 남겨주려고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남겨주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 자녀 교육으로 성공적인 민족이 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더 바람직하고 귀한 일은 바른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직접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물질은 가지고 있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 권력, 재물 결국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 권력, 재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리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자랑, 사랑,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 또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갖는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치와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할 때는 그것들이 우리 종, 우리 삶을 도와주는 종이 아니라 우리 삶을 파괴하는 폭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지혜, 권력, 재물, 부, 명예, 지식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서는 아니 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해서는 아니 될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은 자랑하기 위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영광을 드러내며 유익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조건들을 우리들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